최근 MBC 충북이 잇따라 보도한 무등록 사설 교육업체 실태와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일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시군별로 무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현장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시군교육지원청 학원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MBC 충북이 잇따라 보도한 무등록 사설교육업체의 실태와 관련해 시군별 특별점검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도교육청은 시군별로 대상시설을 파악한 뒤 오는 16일까지 1차 현장조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상은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지 않은 채 일명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며 유사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적발업체는 형사고발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심되는 곳의 시설명,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언제 찾아가서 점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주 16일까지 받아서 취합하고 그 이후에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미등록 사설교육업체가 정기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강사 채용이나 시설 운영 등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원생이나 수강생, 학부모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교육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강사만이 교과목이 되든 어떤 과목이 되든 강의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육청의 행정지도 점검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긴급점검 기간 동안 무등록 사설교육업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민원과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